날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날짜 자료형 이해라는 스크립트 먼저 살펴보죠. 자료형 중에 아마 가장 독특하지 않을까 싶어요. 테이블을 만듭니다. 샵이 붙어 있네요. 샵 붙은 것은 현재 열려 있는 이 커넥션, 요 연결에서만 유효하고요. 얘를 닫아버리면 이 테이블도 사라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빈 테이블 셀렉트 해볼까요? 되죠.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새 쿼리 창을 열고 셀렉트를 똑같이 해보면 그런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다시 가서 셀렉트 해볼까요? 여기 멀쩡히 있어요. 네, 샵 테이블은 현재 세션, 현재 커넥션, 현재 열려있는 창을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볼수 없다. 그런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태가 되고요. 또한 이 창을 나중에 닫아버리면 이 테이블은 그냥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identity 속성을 썼네요.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 datetime을 썼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아보는 좋은 함수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는 좋은 함수가 이건데요. 실행을 몇번 해보면 여기 값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죠? 특히 밀리세컨 단위가 계속 바뀌어요. 테이블에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1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4번에 그리고 getDate 날짜에. 그런데 우리 전에 공부한 바가 잠깐 있는데 identity 속성에는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없다. 넣고 싶다면 set identity insert sharp a on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컬럼 다 지정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진짜로 데이터가 들어갔네요. 제가 이 문장을 몇번 실행해 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들어가죠. 네, 날짜만 넣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트렁케이트 하죠. 트렁케이트 뭐죠? 전부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4월 10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점 넣고서 또 4월 9일을 한번 넣었네요. 실행해보면 4월 10일, 4월 9일 잘 들어가죠? 이번엔 하이픈 넣고 또 해보죠. 그랬더니, 네, 잘 들어가네요. 뭐, 슬래시를 넣어도 마찬가지고요. 슬래시를 넣어도 마찬가지. 4월 9일 똑같이 들어가죠? 공을 빼볼까요? 그래도 들어가죠? 네, 이 모든 게다 날짜로 처리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샵이 또 왔으니까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만들면 오류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있으니까요. 그러면 드랍 테이블을 하든지. 자, 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이쪽 새 쿼리 창에 그대로 붙여놨어요. 이거 복사해서 이쪽에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좀 전에 분명히 이쪽에는 테이블이 존재했잖아요. 여기서 샵 A를 다시 만들어보죠. 만들어지죠? 이쪽에는요, 아까 우리 이미 해봤는데 그런 테이블 있어서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샵 A가 이름만 같이 전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datetime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보자.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identity 때문에. 요 문장으로 이제 집어넣어볼까요? 그랬더니 들어갔어요. select는 빼고 우리 10번 반복해볼까요? 고 10번 이러면 요 문장, 고 전부터, 그 다음 고까지를 10번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번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select 해보면, 여기 날짜, 시간, 10분초, 밀리세컨 단위가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죠. 요거는 동시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지정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10분초가 없잖아요. 그러면 0시 0분 0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정신 사나우니까 또 데이터 지우고 갈까요? truncate table sharp a 혹은 delete sharp a 이래도 되죠. truncate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4월 9일 그리고 날짜를 집어넣어 봐요. 그랬더니 저는 4월 9일 하고 요 날짜 넣었는데 그대로 들어왔네요. 문제는 여긴 40일 다음이 없네요. 네,
자동으로 000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뒤에 안 쓰면 0시 0분 0초에 가까운 그런 값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여기 1 그러고 넣어봅시다. 뭐가 들어가죠? 어?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truncate table 혹은 delete table sharp a truncate table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넣어보죠.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1이 들어가지 않고 0이 들어갔죠. 2를 넣어봅니다. 마찬가지 3이 들어가죠. 3 넣으면요. 3이네요. 이게 도대체 뭐죠? 그래서 날짜 타입을 온라인 설명서에서 찾아봅시다. DateTime Shift F1 눌러도 되고 아니면 아예 온라인 설명서에 가서 아니 브라우저에 가서 DateTime을 쿼리해도 되죠.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차라리 구글링 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DateTime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 범위가 1753년 1월 1일부터 9000년 아니 아무튼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정확도라는 거예요. 037ms 단위에서 반올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좀 내려가 보면 999가 오면 얘는 그 다음 1월 2일이죠. 여기는 1월 1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0이 된다. 그 다음 5, 6, 7, 8로 끝나는 걸 넣으면 7이 된다. 그러니까 0, 3, 7 중에 가까운 쪽으로 반올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쿼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6을 넣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0, 3, 7 중에 어디 가깝냐 말이죠. 7에 가깝죠. 7이 들어간다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날짜 타입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